예, 내비 형님이고요. 오늘은 편집 없이 내비 형님은 또 그냥 그대로 가자라. 리허설 없이. 리허설 없이 해야지, 씨. 편집하고 이쁜 말만 골라서 하면, 씨. 되냐? 응? 자, 소니. 갓본. 갓본 거야. 일본에 CC2 이러면 요즘 촌놈 소리 되지, 촌놈 소리. 어? 소니 엑서머 RRS. 요게 바로 CCD의 후속으로 나온 거야, 이게 센서 이름이에요. 소니 엑서머 RS U003HD. 요 기계 모델이지. 그 다음에 이제, 원하이는 메이커 이름이고, 회사 이름. 그 다음에 이제, 120만 픽셀, 리얼 WDR, 뭐 HDR 할때 그런 거지. 하이 센시티브. 자, 이미지 센서, 소니 재팬, 케이스, 이거 말고, 카메라를 둘러싸고 있는 거. 징크 다이 캐스팅, 메이드 인 코리아. 카메라 케이블, 연장선. 그냥 카메라에 나온 케이블, 요 자체선. UL2851. 익스텐션 케이블, UL2547. 워터프루프, 카메라 IP68. 네. 본체고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무광블랙. 내병님이 좋아하는 무광블랙. 근데 좋지, 유광도. 유광도 좋아. 여기 이렇게 만들었어. 왜냐면은 미리 껴놓고 카메라 선에서 쭉 끌어오는 바보짓 끄려지. 뭐 이거 딱 째서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그냥 조이면 되는데, 이 도라이들이 또 이걸 또 조일 때꽉 조이면 이거 망가집니다. 꽉 조이면 터져버려. 압을 못 이겨서. 케이블 딱 승용차 한 대분이야. 스타렉스 작업하면 요만큼이 딱 남아. 요만큼 딱. 스타렉스 정도고 그 이상 차이는 이제 안 맞습니다. 이제 그 잘라서 묶어야 돼. 그걸 뭐 컨테이너에 낀다던가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뭐어안 맞더라고. 포토에도 딱 맞고. 그저 포토에는 1m가 모자른데 그것도 만들어서 해야 돼. 모자라 1m가. 개 아쉽습니다. 이 카메라와 끝과 끝은 이렇게 돼 있어요. 꼽아 쓰는 게 아니라 꼽고 한번 조여주는 거야. 와, 너무 꽉 조이면 얘도 마찬가지로 망가집니다. 내비형님이 열심히 미는 제품이지. 응? 좋아요, 화질. 예, 소니 센서가 메이드 인 재팬. 그다음에 나머지는 메이드 인 코리아. 다 코리아, 싹 코리아. 뭐 차이나가 들어가, 요만큼도 안 들어가 있다는 거. 요건 이제 양면 테이프. 요 양면 테이프. 여기 좀, 여기 좀 거시기해. 차라리 그냥 기계에 카메라에다가 애초부터 붙여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치? 애초에다 붙여놨으면 좋았을 거 아니야. 딱 붙여주면 되는 거야. 모양에 신경 쓸거 없고 그냥 붙어맞으면 되니까. 드디어 앞집 이사를 갔네. 아유, 어떻게 씨 사람 같지 않은 새끼가 10년 동안 한 번도 일을 안 보내주냐? 어? 나쁜 새끼야. 뭐잘 끝났고, 끝내줘요. 동급 최강이고, 예.
포트에 껴도 되고 방수가 된다. 방수 승용차에 끼기에 너무 아까워. 이게 방수 케이블이 의미가 없거든 승용차에서는. 이상 내비 형님이고요. 여러분 그 내비 작업할 때 내비 형님 이거 껴드리고 순정형은 또 순정 껴드리고 하니까 오세요. 예. 비싼 거 아니니까 그냥 어서 10주기 이런 거 달지 마시고. 예. 나는 무조건 메이드 인 코리아 좋아하니까 차이나 거 끼지 마시고. 차이나 거 끼면 우리나라 회사가 망합니다. 어? 망해요.